경산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전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6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대구공항 이전터 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납금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금복주 전 부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금복주 불매운동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영천 전투를 소재로 다양한 서바이벌 체험장을 갖춘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가 다음 주 개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했던 경산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학부모들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실 집필과 역사 왜곡 등 논란을 거듭해온 국정역사교과서는 전국에 하나뿐인 연구학교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명고가 국정역사교과서로 수업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 입시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낸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당장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얻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측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역사교과서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주교재 사용을 금지한 것일 뿐 보조교재로는 활용할 수 있다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정교과서로 이제 쓰면서 진도를 나가고 국정교과서 부분은 지금은 일단 뭐 주교재로서 권한을 이제 상실했으니까 일단은 뭐 학생들이 내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재단 이사장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면서 연구학교 철회와 교과서 반송을 촉구했습니다. 재단과 학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적극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부교재 사용 검토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실 추진과 역사 왜곡, 오류 투성이 논란에 이어 단 한 곳뿐인 연구학교마저 국정교과서 사용 정지 결정이 나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고령 성주 7곡의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에서 기소까지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대법원까지 간다면 임기도 다 채울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명석 성주 군의원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부분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돈을 사용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김명석 군의원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무고로 막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신속한 처리를 원했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이완영 의원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반면 여당 의원은 이처럼 시간을 끌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후에도 이제 이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좀 이 여야 당선자들 굉장히 편파적으로 기소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완영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완영 의원이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찰이 금복주 전 부사장 등을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납금 갈취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불매운동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금복주 전 부사장과 전 간부 직원을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부사장 61살 박모 씨는 금복주 전 간부 직원 45살 송모 씨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청업체 세 곳에서 2억 4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 피해 업체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금복주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고소했음에도 받고 회사 자체적으로 또 뭐 자기들끼리 또 피해 사례 있는지 혹시 여부를 또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복주가 결혼한 여성에게 강제 퇴직을 종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과문을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그릇된 기업의 행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구경실련은 금복주의 하청 협력업체 관련 비리제보 창구를 만들어 추가 신고를 받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2차 금복주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향토 기업인 만큼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그리고 협력업체나 등등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인 어떤 주체로서 제대로 자신의 일들을 해가야 하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자 금복주 자체 조사로도 대구 경북 지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내려갔습니다. 향토 기업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금복주가 갑질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11조 9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는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150여 개 사업입니다.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에 국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26조 원에 이르는 25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전터 개발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만 6천억 원이 넘는데 정작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통제돼 지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과 K2는 동구의 5개 동에 걸쳐 있고 면적은 6.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이곳의 4분의 1 정도를 주거지로 만들고 절반은 공원과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에만 6,363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행법상 지역 건설업체들이 조성공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나 LH 같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사업비 80억 원이 넘으면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지역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 역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민간이 참여한다든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이전터 개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높이도록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4대강과 혁신도시 사업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전터 개발 기본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은 오는 2022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제철인 대게는 워낙 깊은 바다에 서식하다 보니 성장 과정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영덕의 한 식당 수족관에서 대게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탈피 과정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미가 허물벗듯 꽁무니부터 빠져나오는 대게. 다리가 쑥 나오자 비로소 탈피에 성공합니다. 육상에 올라온 대게는 허물을 벗으면 대부분 죽는데 이 개체는 아직 석 달째 살아있습니다. 장난을 거는 듯 재롱을 떠는 듯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입니다. 아침 자고 일어나던 길로 바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먹이 먹으면 저도
하루 일과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수심 300m에 사는 탓에 영덕 대게의 서식지나 탈피 과정이 촬영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게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 부화는 성공했지만 20일도 채 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90일을 넘겨야 1차 탈피를 하고 대게 모양을 갖추어 방류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 5번, 6번 탈피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용으로 올라옵니다. 육상에서 그런 탈피 과정을 본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그 행운입니다. 희귀 영상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영덕대게 축제장에서 교육 자료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게의 일생을 공부할 수 있다. 또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20년째 대게 횟집을 경영하는 축제위원장은 언젠가 이 대게를 방류할 생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 상승률이 전국 지방 공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종도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광역시도개발공사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5.6% 올랐지만 경북개발공사 기관장 연봉은 47%, 임원 연봉은 41%나 상승했습니다. 경부관광공사 기관장의 연봉도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3%나 올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세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영천전투 메모리얼 파크가 다음 주 개장합니다. 호국 안보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바이벌 체험장을 갖췄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67년 전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영천을 배경으로 한 전투 메모리얼 파크가 다음 주 문을 엽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북한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역전의 계기를 만든 영천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관입니다. 입체 영상을 통해 적군을 소총이나 전차 등으로 맞추는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당시 사용한 전쟁 도구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밖에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국군 훈련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영천역 시가지 전투를 재현해 만든 시가 전투 체험장에는 최대 30명이 참여해 두 개조로 나눠서 전투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 전부 다 이곳에 한 전부 다 필히 찾아와가지고 꼭 체험해봐야 될 그런 곳입니다. 영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전투 메모리얼 파크에 문을 열고 오는 7월부터는 야간에도 서바이벌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메모리얼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천이 호국의 도시, 또 안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전국적인 교육의 장이 되고 영천시는 올 연말까지 영천 호국원 앞에 추모시설인 호국기념관을 준공하는 등 영천을 호국관광도시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사드 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내일 오후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평화 발걸음 행진과 범국민 대회를 열고 저녁에는 촛불 집회도 엽니다. 내일 집회에는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김천시의원 8명과 공무원 4명이 어제 4박 6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관광성 해외 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는 쇼핑몰인 두바이몰을 비롯해 사막 사파리, 음악 분수쇼, 관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사드 배치를 두고 200일 넘게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민을 무시한 관광성 외유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5분에 방송되는 TV토론 시사톡톡은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의미와 주요 일정, 유권자와 정치권의 과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 선출을 정의로운 사회 건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박근혜 서포터즈 주최로 열린 오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범어내 거리에서 경북대 병원까지 2.2km가량 행진도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데 연중 행사가 가장 많은 5월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들 행사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지자체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지만 특정 시기에 치르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정책 선거 추진 활성화,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에서 36차례에 걸쳐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보장치가 허술한 소형차만 골라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차량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